악조건 아니야, 악조건. 아유, 악조건이라 형, 형. 언제 형이 저 등산하면서 형 우박을 맞아보겠어요? 갑시다. 우리가 지금 저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데 조금만 좀. 무슨 감정? 저 갑시다. 지금 너 너무 쉬었어요, 어? 지금. 아니, 갑시다. 빨리 지나. 빨리 지나. 자, 우리가 예. 한라산 첫 걸음을 내딛는 거. 너무 좋다. 이 색 봐요, 형. 네. 아, 예.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좀 걱정도 되지만 이 공기가 아, 진짜 너무 좋다. 아, 이거를 맞고 사는 아, 피톤치드 아닙니까? 오, 진짜. 아니, 근데 저 QR코드를 실종 때문에 찍는 거라고? 아니, 근데 입산객들이 누가 누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. 아, 신원조회가 그럼, 그럼. 그래야지. 나중에 뭐 헬기 띄우고 잡으러 다니고, 아예 찾으러 다니고 하니까. 갑시다. 잡으러 다니는 아, 저희 도망가. 우리 회장님이 첫 걸음을 들어가야죠. 아, 그럼 회장님. 아, 어디? 첫 걸음을. 아, 이렇게 눈치가 없어. 회장인 줄 알아. 그럼. 이게 다 기운인데, 그죠? 대상 기운. 대상님. 자, 첫 걸음을 오케이! 야, 첫 걸음을 오케이! 야, 반장이 하지. 반장이. 아이고, 자, 이제 부과장님. 오케이. 자, 갑시다. 그렇죠, 오늘은 정상을 못 가니까요. 네. 삼각봉까지만 가니까. 네. 야, 근데 기분은 좋네. 이런 데는 산악은 약간 지프 같은 거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근데 아직 이건 아직 이제 등산의 시작이라고 예, 볼 수도 없지. 이제 뭐 평지인데. 야, 내가 23살 때 왔는데 사실 그때도 힘들었거든, 한라산. 아, 23살 때 오셨어요? 네, 그때도 힘들었어요. 야, 근데 가을은 진짜 여기 멋있다. 아, 가을 그지? 예전에 나 여기 한라산 23살 때 왔을 때는 사슴 봤습니다, 사슴. 사슴이요? 사슴. 네. 가을이네요. 늦가을이네요, 늦가을. 아니, 여기 겨울에도 좀 오고 싶어. 올 수 있죠, 겨울에? 아, 올 수는 있죠. 한라산의 겨울 풍경. 아, 야, 근데 가을은 진짜 여기 멋있다. 가을 그지? 보기만 해도 야, 아주 느낌이 상쾌합니다. 아유, 비 온다. 아유, 비가 오네. 아니, 빗줄기가 좀 점점 굵어지는데. 살짝살짝 내리네. 어, 왜 이래. 아우, 비 많이 오네. 어우, 비. 이게 비야? 오 마이 갓. 아, 이거 비야? 아, 우박이네. 우박이야. 우박이. 우박이 자주 만나기가 힘든데 살면서 몇 번 못 봤는데 그럼요. 네. 아 이게 우박. 야 우박 좋다. 아 이 우박 아닙니까 이거. 야 우박이야. 우박이 떨어. 우박. 아우 따고 아우 따고 아우 따고 아우 따고 아우 따고 아우 따고. 아 이거. 아 우박이 떨어지는데. 야 형 이거 진짜 징조다 형. 와 봐. 야 형 이런 경우가 있나? 와. 아이고. 야 우리 대박 나겠는데요? 아니 이 날씨에 이거 사실 누가 오자 그러는 겁니까? 이 날씨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예? 네? 아우 아파. 아유. 와 우박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. 아 이거. 좋네. 조심해. 어우. 와 우박 처음 맞아본다. 아 또 와 우박. 아. 뭐죠 이거? 와 우박 뭐죠? 아 우박 근데 예상치 없었는데. 와 단장. 반장, 어. 이상을 좀 잘 보고 이런 걸 준비했었어야지. 아, 회장님, 원래 우박주의고 이런 건 없거든요.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산에서 우박 맞으면서 등산하는 거 처음이에요, 처음. 와, 야, 이게. 어? 지금 나는. 야, 예고되지 않은. 야. 이런 많은. 이런 역경을 딛고. 역경들. 우리 회장님께서 대상을 안을 때. 눈물 날 것 같습니다. 아. 형, 이게 방송이 연예계에서 전전주에 나간대. 아, 그걸 왜 지금 얘기해? 지금까지 재미는 형이 불어넣어줬잖아.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뭔가 감동을 줘야 돼, 형이. 야, 그럼 정상 찍어야 되는데. 아!
와, 이거 너무 힘든데? 아, 이게 둘레길하고 다른데요? 어우, 따가워. 이야, 진짜 원래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딱 비가 멈춰서 지금 출발한 건데요. 제가 선수 때 한라산 팀에서 한번 올라간 적 있거든요. 선수 때 진짜 몸 좋을 때도 힘들었어요. 네. 그 어렸을 때도? 네, 엄청 힘들었어요. 아, 너무 빨리 간다, 종구가. 체육위원장님, 너무 빠릅니다. 아. 자, 빨리 갑시다. 아. 얘는 저기 무슨 산에 여기 레인저 같아요. 저기 계신 분 같아요. 맞아요. 와, 빠르다. 빨라. 아, 이런 데 좀 빨리빨리 가고 좀 경사 나오고 뭐든지. 그래야지. 평지를 이렇게 천천히 가면 어떡해. 안 쉽니까?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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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야, 이건 산에 경관을 볼 틈이 없네. 반장님! 예.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? 예, 예. 이게 높은 데 올라가실 때 기본적으로 엉덩이 힘으로 많이 올라가실 생각을 하셔야지. 엉덩이요? 예, 무릎의 힘, 무릎을 자꾸 많이 굽히시면 안 돼요. 항상 최대한 관절을 많이 굽히지 마시고 엉덩이 힘으로 올라가세요, 엉덩이. 힘으로? 그 무슨 소리예요? 저... 엉덩이로 어떻게 올라가? 근데 저렇게 뭐야, 가르치는 걸 좋아해. 야! 먼저 가시죠. 아, 계단이다! 아, 아유. 오르막이다. 자,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마시고, 엉덩이 힘으로. 자, 엉덩이를 써요, 엉덩이. 엉덩이를? 내 준호가. 잠깐 쉬자, 잠깐. 보세요. 아유. 어떡해. 잠깐 쉬자, 잠깐. 보세요. 이건 안 돼, 이렇게 계획 잡으면 반장. 이게 지금 완전 악조건 아니야, 악조건. 아유, 악조건이랑 형, 형. 언제 형이 저 등산하면서 형 우박을 맞아보겠어요? 갑시다. 우리가 지금 저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조금만 좀. 무슨 감정이요? 여러 가지 뭐 지나왔던 얘기. 일도. 아니, 갑시다.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뭐 도착이 안 돼요. 네? 자, 넓게 걸으세요, 과장님. 자, 옵시다, 빨리. 자, 걸음을 넓게 걸으세요, 넓게. 좁게 걸지 말고. 이거 온다. 자, 걸음을 하나라도 줄여야지. 체육부장이란 걸 왜 만들었어? 자, 넓게 걸으세요, 과장님. 지금 이게 말이 돼, 이게? 죄송합니다. 자, 이겨냅시다. 자, 렛츠고! 그게 아니라 저 너무 설치는데? 자, 여러분들!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, 진짜로. 주의료이나 징계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. 싸움을 잘하는 거. 아니, 이런 거 앞으로 몇 번 할 것 같아? 이제 매주 하자고 그런다니까? 매주 못하죠. 아니, 이제 말이 되는 소리야, 한라산을 좀. 원래면 좀 젊은 애들 데리고 오든지. 저기요! 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했었죠. 네.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. 저 갑시다. 지금 너무 쉬었어요, 지금. 아니, 저기요. 하려면은 영어는 또 중간에 쉬어서 공기도 맡고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. 예. 아니, 지금 비행기 좀 빨리 당겨가지고 비행기 지금 시간 늦었다고. 왜 눈이 아니, 왜 눈 온다고? 눈 온다고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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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온다고 안 갈 것 같아? 아, 갑시다. 빨리 지나. 빨리 지나. 아, 진짜라뇨.